여러분 안녕하세요. 개항 주민 MC 강민입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과 힘차게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 잠깐, 지금 여기가 어딜까요? 롯데마트요. 아니, 아 그거 말고 지금 여기 계양구잖아요. 아 우리가 지금 계양구에서 우리 주민분들과 함께 얼마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나 중요한 소통 현장 계양구가요. 우리 구민분들의 이야기를 쫑긋 들으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그 현장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소통박스. 그 특별한 현장 속으로 지금부터 만나러 가보시죠. Let's go! 너도 나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시대지만 사실 쉽지 않죠. 상대방의 마음을 잘못 읽거나 나도 모르게 소통의 장벽을 쌓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계양구에서는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통박스 운영으로 구민과 소통으로 통하는 계양구를 만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방통행식 정책과 행정은 이제 그만! 계양구가 구민과의 현장 소통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계양구 작전 이동에 사는 이영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금 계양구에서 지금 소통박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참여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이제 국민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하시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어서. 그렇죠. 네. 어떤 걸 적으셨어요? 제가 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저희가 지금 구청 1층에 저기 장애 우리 아이들이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카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편의를 어떻게 보면은 구청장님이나 구청의 도움이 없이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저희 부모 연대에서 추진하는 카페지만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많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많이 힘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장애인분들이 생활하기에 계양구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80점 정도요. 80점.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가 높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나머지 20점은 뭐로 채우면 좋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저희 애가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인된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립생활이나 이제 자립할 수 있게 이런 면에서 좀 많이 힘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계양구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네. 하늘 보고 계양구 화이팅! 소통으로 좋아하는 계양구 여러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바로 소통박스 바로 제 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구민분들께서 참여하고 계신데요. 이쪽에 오시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마음껏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청을 가지 않고도 소통에 관한 많은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박스는 구정발전을 위해 구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됐는데요. 계산체육공원과 작전역, 계양여성회관, 계양농협본점, 롯데마트 등 계양구 권역별 5개소에서 운영됐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소통박스뿐만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나 민원사항을 자유롭게 작성해 계양구 관내도에 표시하는 우리 동네 신문고도 함께 운영됐습니다. 그만큼 계양구가 강조하고 있는 건 바로 주민과의 소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 계양구 서운동에 사는 안형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20대이신 거잖아요. 네. 20대로서 계양구가 어떻게 소통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잘 몰라요. 아, 잘 몰라서. 네. 잘 몰라서 저희가 그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청년으로서 계양구에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아이가 안전하게 클 수 있는 환경과 지원이 조금 풍부했으면 좋겠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의견은 저희가 반영해서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계양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네, 소통박스 옆에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동네 신문고도 함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계산 3동의 관내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계시는 곳에 제안도 좋고요, 관심도 좋고요, 칭찬은 더 좋습니다. 적으신 이후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참여소통 팀장 임태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께서 소통박스를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운영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네, 보통 구민들께서 구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때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게 맞는데요. 저희는 보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소통박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지나가시는 구민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참여하시더라고요. 아, 어떻게 실제로 운영 기대 효과가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이번 소통박스 운영을 함으로써 구민 여러분과 우리 구에 모두 다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구민 입장에서는 소통박스를 통해서 구에 필요한 사업이나 정책을 직접 제기하시는 계기가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그거를 통해서 구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서 구민에 대한 정책 만족도를 높이는 현장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통으로 통하는 계양구 한번 외쳐볼까요? 네, 좋습니다. 소통으로 통하는 계양구! 소통박스로 취합한 주민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될까요? 계양구는 소통박스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전 부서에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날 나온 의견은 구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건 물론 앞으로 소통정책에도 활용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현장 소통을 통한 다양한 의견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형태로 되돌아올 전망입니다. 제가 계양 주민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 구민분들과 정말 많은 소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 구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제로 항목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필요한 분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잘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힘써야 할 부분까지 여러분 체크할 수 있고요. 나는 너무 다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기타 항목란에다가 여러분의 의견을 아주 가감없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발빠르게 듣고 실천하고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계산 이동을 사는 임혜림이요. 오늘 또 소통박스 직접 참여하셨잖아요.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있길래 이게 뭔가 해서 와봤어요. 실제로 참여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계양구 사시면서 정책들에 좀 이런 것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실제로 이용하다 보니까 동네에 다니다 보면 그 경사로 그 부분에 이제 적중을 있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신문고에 신고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의견을 내면 또 이쪽에서 또 의견이 올라가면은 해결도 해주실 테니까 그런 게. 그럼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더 좋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은 100점 만점 중에 이 소통박스 몇 점 주고 싶으세요? 100점. 100점 좋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잘 전달해가지고 선생님께서 주신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계양구 살면서 난 이거 하나만큼 제일 좋았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근린시설. 곳곳에 오도산 공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공원이랑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많아서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구민들이 이렇게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계양구 앞으로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계양구는 구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소통 행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계양구 지역 내 12개 동을 찾아 구민과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주민 900여 명을 만나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대책과 도시 재개발, 재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건의사항 150여 건을 접수한 바 있는데요. 동행정복지센터에는
구정에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는 디지털 영상장치인 샤이니즈까지 설치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구민대표로 구성된 계양구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구정의 현안사항과 구민들의 의견 반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소통으로 통하는 계양구, 작은 목소리에도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소통도시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계양 주민 어떻게 보셨나요? 일상 속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소통하고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또 공감하는 계양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소통으로 통하는 계양구, 오늘 이렇게 소통박스에 보인 여러분의 모든 바람이 모두 다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